이제 치일 수가 있어요. 배신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닭띠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하는 띠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점으로 봤을 때 네. 2020년 신축년에 사업하면 좋은 띠, 사업운이 좋은 띠가 있다면 또 어떤 띠가 있을지. 아, 제가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뱀띠, 닭띠, 소띠들이 올해 사업 대박나는 띠로 제가 뽑아봤어요. 또 그러면 우리 또 삼재띠, 우리 소띠, 뱀띠, 닭띠분들을 네. 또 사업하면 좋은 띠로 뽑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소띠분들부터 네. 어떤 의미에서 사업하면 좋은 띠로 뽑으셨는지 네. 이제 소띠로 따지면은 비록 삼재이긴 하나 올해 나의 삼재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긴 하나 생일달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 각자 자신의 생일만? 네. 각자 다 자기의 생일달에 다 이제 삼재가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소띠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나이대를 보았을 때 사업을 하기 딱 적정한 나이가 37, 그리고 49, 61 이분들인데 네. 37 되시는 분은 또 볼게요. 37 네. 되시는 분들은 사업은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시죠? 어떤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는지?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 네. 이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조심 말 조심해야겠네. 예, 그렇죠. 말 조심을 좀. 예, 말 조심도 하고 사람도 조심해서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띠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은 좋지만 그러면은 좀 사람한테 치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또 이게 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귀인인지 혹은 악인인지 네. 이걸 구분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업 이제 시기가 들어왔을 때 동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점집에 와서 좀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네. 그 사람은 도움이 될 사람인지 네. 혹은 도움이 안 될 사람인지 네. 선생님 짚어주시는 네. 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닭띠분들 이제 뽑아오셨는데 네. 우리 닭띠분들은 좀 사업운을 봤을 때 네. 어떤 부분에서 좋아 보이고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닭띠분들도 이제 남자로 따지면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로 따지면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다 배신이 다 남녀 관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네. 이제 닭띠분들은 좀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좀 이성. 네. 이성의 다른 사람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닭띠 남자라면 좀 여자를 네. 그냥 여자들이 다가왔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금전 쪽으로 좀 다가온 분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는 해라고 보면 돼요. 올해. 꽃뱀들. 네. 제비들. 네.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다음 우리 뱀띠분들. 뱀띠분들 선생님 보셨을 때 좀 어떻게 좀 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 좋아 보이시는지 사업했을 때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안 좋은 거는 다 이제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띠들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같은 사업하는 사람끼리에서 이제 치일 수가 있어요. 배신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닭띠들은 이성으로 해서 치일 수가 있고 배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뽑은 거고요. 그리고 뱀띠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하는 띠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돈을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네. 하는데 매년 매년마다 조심해야 할 점 아니면은 조심해야 할 달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알려면은 또 네, 선생님 같은 분한테 찾아와서 네. 한 번 좀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죠. 많은 도움.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어요. 사업 확장하시는 분들이나 좀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좀 찾아와서 이제 도움을 많이 이제 점을 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조금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몇 달 달에 조심해야 하는지 네. 이런 거 다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